애널리스트 보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계시는 김학준 연구원 모시고 관련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코로나19가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밖에 안 나가면 게임은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었는데 시장 자체가 흔들리니까 네. 지금 인터넷 게임 업종들도 뭐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쪽과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인터넷 쪽에서는 아무래도 광고 쪽과 관련된 수요 위축이 좀 이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코로나19가 이제 멀리 더 확산될 경우에는 전반적인 수요 위축으로 인해서 광고 매출이 줄어들 거라는 이제 우려감이 이제 생겼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임 같은 경우에도 일단 코로나19 쪽에서 어느 정도 이익 방어는 확실히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돼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향후에 글로벌 쪽 진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관련된 상황 그 매출 추이가 아무래도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신작 쪽과 관련된 그 일정이 지연된다든가 그런 이슈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내 쪽으로 좀 본다기보다는 해외 쪽으로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좀 이제 단기적으로 방어 전략으로서 좀 이제 좀 단기적으로 좀 짧은 호흡으로 가져가는 그림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방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많이 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 같은 매출이 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반면에 이제 해외 쪽에서 이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성과가 나오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라든가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이 방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반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해외 매출이 좀 높은 업체 중심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대응 전략도 한번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이제 먼저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쪽 매출이 높은 업체인 컴투스와 W게임즈가 아무래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W게임즈와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환율이 굉장히 좀 많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4분기 같은 경우가 보통 이제 연간으로 봤었을 때 최고 성수기인데 1분기에도 4분기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라는 건 실제로 매출이 올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진행되기 초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 쪽에서 관련된 게임 매출이 어느 정도 좀 탄탄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컴투스의 서머너즈 아니면은 W게임즈의 소셜 카지노가 좀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히 W게임즈의 소셜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낙폭이 심했던 것은 PC게임 쪽이 생각보다 안 좋았었습니다. 모바일 게임 쪽 성장은 굉장히 좋았었는데 PC게임 쪽 성장이 안 좋아서 실제 매출이 많이 감소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DDC 이제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은 가장 대표작인데요. 이 매출액 추이 차트에서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인수하기 전에는 8,400만 달러 정도 이제 벌고 있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성장률이 굉장히 정체된 그런 모습들을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났던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페이스북 특히 이제 PC 쪽과 관련된 매출이 감소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소셜 카지노 쪽에서 미국 쪽에서 사용한 행태들을 보게 된다면은 약 한 40대 중후반에 이제 어머님들께서 집에서 이제 태블릿 PC로 이제 보통 소셜 카지노 게임을 많이 즐기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정체되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정체되었었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감소를 둔화가 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가 터지게 된다면은 관련된 PC 매출이 좀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에서 주가의 반등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컴투스 역시도 현금이 지금 매출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현금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8,500억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반면에 시가총액은 한 1조 2천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저평가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때 어느 정도 300억대의 분기 영업이익을 이끌어가면서 더불어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관련된 신작 출시 일정이 다가오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경우에는 이 방어가 이제 된 상황에서 신작 모멘텀이 다가오는 시점으로 봤었을 때 컴투스는 현재 시점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더불어서 살만한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컴투스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 그 사이에 쭉 얘기 좀 들었었었는데 WGAMES는 사실 좀 낯선 그런 종목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WGAMES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익적으로는 항상 좋게 나오는 업체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300억 후반에서 400억 초반 정도의 영업이익을 탄탄하게 갖추고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그 소셜 카지노 시장이 생각보다 성장률이 예전에 한 15% 정도까지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한 10% 미만으로 한 5% 내외 성장밖에 연간 안 나타났었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매출이 굉장히 감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셜 카지노 하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통 살펴보시면은 이제 라스베가스나 그런 카지노들에 이제 좀 즐겨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이제 직접 못 가니 집에서 이제 그것을 즐기는 그런 행태들을 많이 보여주시는데요. 그 지금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심해지기 때문에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좀 묶여있는 공간에는 아무래도 출입이 줄어들 것을 보고 있어서 그런 수요들이 아무래도 소셜 카지노로 상반기에는 좀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소셜 카지노와 관련된 매출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WGAME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익들이 이제 안정화된 상황에서 이러한 버프 효과를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이익이 이제 400억대 초반까지도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WGAMES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그런 안정성을 바탕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 쪽에서의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방어주 역할로서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WGAMES 살펴봤고 그 외에도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이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모멘텀이 지금 2분기 때 시점에 지금 다가온 상황입니다. 뭐 썬데이 토즈라든가 네오위즈라든가 아니면 조이시티라든가 이런 중소형주 업체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현재 모멘텀이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게임 쪽으로와 관련돼서 매출이 좋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실제 이제 발휘될 경우에는 예상보다 좀 더 큰 매출을 일으킬 수가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에이지소프트가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출에서의 그런 낙수 효과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한 2분기 시점으로 감안을 했었을 때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와 관련된 투자 포인트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쪽과 관련된 이슈는 조금 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초단기적으로는 WGAMES나 컴투스로 대응을 하시다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좀 감소되고 모멘텀이 좀 확산될 수 있는 3월 말경쯤만 된다면은 중소형주와 관련돼서도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대형주는 저기 의견들이 좀 어때요? 대형주 쪽에서는 엔소프트는 여전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저번에 추정치로 말씀드렸을 때가 한 3천억 정도의 그런 영업이익을 1분기 때 시현할 것으로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넷 쪽은 조금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소상공인 쪽과 관련된 매출이 비중이 높은 네이버나 아니면은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 매출로서 이제 이어지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의 그런 사업 형태가 사업 상황에 따라서 광고 매출의 그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광고 매출 비중이 높은 인터넷 쪽 것보다는 확실하게 이익을 벌 수 있는 게임 쪽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실될 경우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인터넷 쪽이 아무래도 좀 낙폭이 더 크기 때문에 인터넷 쪽으로 좀 더 매수를 하시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대형주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